일어나! 일어나라고! 순간적이었던 차가 폭발했습니다. 와, 진정제를 투여했는데도 깨어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. 뭐야, 그 눈빛은! 깨우라고!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. 각성기를 놓든 뭘 하든 깨우라고! 25mm 가져와. 미나 나나 우연히 비슷한 실수를 한 거겠죠.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실수를. 됐어. 다시 실수 안 하고 살면 돼. 안 지겨워요?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,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 하는 거. 들어가 있어. 같이 도망갈래요? 아무도 못 찾는 대로. 우리 은폐, 연폐 위장하는 건 세계 최고잖아요. 들어가. 못 들은 걸로 할게. 못 들은 걸로 한다. 그거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대답인데? 사람 끝까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. 나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. 이제 다 끝난 건가요? 그래.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. 그 말이 더 짜증나요.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. 사람들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 사람들 지켜주느라 우리를 못 지켜줘. 이놈 기본 수칙도 잊었어. 도망치는 놈은 절대 창가에 서지 않아. 혹시나 해서요. 그래야 날 찾으러 오면 볼 수 있어. 나 여기 있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? 내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. 그럼 같이 가요. 같이 도망가면 되잖아. 오늘 중으로 떠나. 나 정말 팀장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? 내가 떠나면 김 실장은 다른 사람 고용해서라도 널 찾으러 다닐 거야. 내가 그쪽에 남아있어야 네가 살아. 그럼 같이 죽으면 되잖아. 널 위해 살아. 날 위해 살지 말고.
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. 사람들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 사람들 지켜주느라 우리를 못 지켰어.